네. 신원소 주기율표 원소 41번 니오비움 또는 나이오비움에 대한 나노광학 현미경, 실체 현미경으로 광학 1000배에서 2만 배까지 세계 최초의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광학 1000배로 보는 것이죠. 입자들이 특정한 거와 좀 비슷하게 닮았죠. 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종류는 한 10종류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이오비움은 조금 이제 독성은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완전하게 독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광학 이제 4000배로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저기 보면 자세하게 불순물 또는 저런 게 이제 몸에 들어가면 안 좋죠. 암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역시 단일 원자가 아니네요. 단순한 불순물 입자들에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현자, 즉, 한 개의 원자와 소현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원소인데, 이 원소 나이오비움, 41번 원소 나이오비움 역시도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네. 그냥 분수물 덩어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광학 만 배부터 2만 배 사이에는 그와 같은 소현자들 덩어리들이, 소입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 배, 2만 배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죠. 저렇게. 네, 매우 독특한 특징들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원소들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꿈꿔왔던 연금술, 새로운 시대의 연금술이죠. 네, 과거에는 나노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연금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개의 원자와 수많은 소현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원소이다. 이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광학 1000배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게 바로 소우주를 보듬타지만 삼각형의 막 우그러지고 어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삼각형의 파도, 육각형의 파도 산맥이 보이는 것이 나이오비움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부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